충남도가 도내 소상공인 등 16만 7천여 명을 대상으로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.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12만 9천여 명과 운수업 종사자와 문화예술인, 노점상과 대리운전기사, 종교시설 3만 8천여 명입니다. 지원 금액은 총 657억 6,500만 원으로 도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, 예비비를 활용합니다. 또 운수업 종사자와 문화예술인, 노점상, 방문강사, 대리기사, 방문판매원 등에 30만 원씩 지급할 예정이며, 도내 5천여 개 종교시설에도 50만 원씩을 지급할 예정입니다.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시군청 또는 읍면동 사무소에 마련된 접수 창구를 방문하면 됩니다.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, 완전한 일상회복은 바이러스를 완전히 없앨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. 소상공인의 취약계층에 가해진 생존 위협을 모두 없앴을 때 비로소 완전한 일상회복은 본같이 우리 곁에 찾아올 것입니다. 충남은 방역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한편 자영업자, 소상공인 등에게 신속하고 합당한 지원을 하여 완전한 일상회복을 앞당기겠습니다. 더 넓게 더 두텁게 사회 안전망을 펼쳐 코로나를 피해받고 있는 모든 도민의 삶을 지원하겠습니다. 적절히 지원할 때를 절대 놓치지도 않겠습니다. 16만 7,025분의 도민 모두가 차질 없이 신청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에서도 전심 전력을 다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